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코로나 섬의 하급 귀족 가문 출신 군인으로 키가 1m50밖에 되지 않은 예수의 체구였지만 강렬한 카르마스와 도전 정신으로 프랑스 혁명가의 큰 공을 세워 국민 영웅이 되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유럽을 통일하기 위하여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은덮인 알프스 산맥을 넘었을 때 병사들이 지쳐 쓰러지고 말들이 죽어 병사들과 군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자 내 사진은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 같이 최저목에 서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 마침내 유럽을 통일하여 프랑스의 영광을 만들었습니다. 21세기 당당한 리더십은 리더가 뒤에 숨은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처럼 맨 앞장에 서서 깃발을 높이 들고 솔선수범하여 조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충의 대학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또 대학입니다. 한민족의 정신 문화인 충의 사상이 동양과 서양과 정신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세계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 놀라운 사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500년 전 공자께서는 가여공학 미가여적도 가여적도 미가여림 가여림 미가여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배울 수는 있지만 모두 도를 행하는 데에는 같이 나갈 수가 없고 함께 도로 나갈 수 있어도 모두 설 수는 없으며 함께 설 수 있어도 모두가 근도를 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의대학 일기원의 여러분들 모두 함께 똑같은 특강 교수님과 똑같은 환경에서 중의 한국 공부에 정진하고 있지만 마음 자세와 학습 태도와 실전에 있어서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 숭의 사상으로 여러분들 중량을 하는 일들이 발전하시고 충의 사상에 잘 그 마음을 갖추시면 그 정신이 통일되고 뜻한 바가 이루어지는 사상입니다. 자,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